잠깐만, 시작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내용이 좀 민감한 내용이고, 따라서 유저 입장에선 그다지 반가운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직장인이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자신들 회사에 이름을 걸고 여기 나오신 거거든요. 조금만 살살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얘기랑 클럽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바일 게임 유저 같은 경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삼성 갤럭시 제품군이 전통적으로 게임 그래픽의 클럽 수가 좀 낮다, 어떤 피드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부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절충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스마트폰의 기능, 성능을 다 끌어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타이트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GOS 얘기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GOS 끄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좀 풀어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환경, 모바일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사양의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타협의 점을 찾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단계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그런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 들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들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확실히 그 정확한 정해진 기준이 있나 보네요. 어느 정도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궁금한 것 중에는 삼성전자 보면 이게 고객들이 직접 리뷰를 남기거나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멤버스 있나요? 보면은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위에 보고 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전달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멤버스에 담기는 평뿐만 아니라 그 멤버스 멤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약간 블라인드 조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고객과 공감하면서 완성도를 올리고 있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카메라 뒤쪽에는 그 이분들 말고 삼성 관계자분들도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답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SD카드 위지원과 램 용량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던데 요거 관련돼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이 SD카드 적용 여부 그리고 램 사양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제품을 기획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모바일 사용자 경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SD카드보다는 그런 사용성을 더 권장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을 제공을 하면서 다가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어떤 사용자분들은 물리적으로 좀 메모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 1TB까지 내장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램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일반과 플러스만 갖고 울트라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울트라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더 높은 용량의 램을 장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램 사양 같은 부분은 사실 더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군에 맞춰서 제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기획하면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먼저 접해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트라 사용자 고객분들이 원하는 램의 활용도가 일반 모델의 사용자들보다 넓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적합한 어떤 사양을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구분을 좀 지은 거고요.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대신에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어떤 그러한 포지셔닝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걸로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트라 얘기가 나온 김에 팬의 반응 속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만큼은 진짜 굉장히 뛰어나던데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일단 저희 S펜을 지원하는 와컴 IC가 변경이 된 하드웨어적인 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 아날리시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다음 방향을 얼마나 빨리 추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도 충분히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확실히 지난 모델보다는 개선이 되었다는 차별화 포인트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좋은 피드백으로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제가 엄청 악필인데 악필도 필기 인식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유튜버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갈고리 현상 개선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반영을 하려고 계속 귀를 열고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펜 수납 위치가 왼쪽이에요. 기존에는 노트 같은 경우 오른쪽에 달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인 이유가 있나요? 이제 고객들의 사용성을 계속 보면서 또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사실 외부 키에 대한 사용성이었어요. 그런데 외부 키를 보시면 지금 저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외부 키가 다 화면 기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사용성이 외부 키가 화면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편리함을 느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라고 판단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키의 숫자도 줄이고 위치를 조정을 해서 현재는 다 화면 기준 오른쪽으로 위치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이번 22에도 똑같이 외부 키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S펜 슬라스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위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한 기타 모델과 달리 울트라 모델에는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호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셨는지 약간 사심을 담아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호불호의 영역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울트라 모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밸류는 사실은 대화면의 화용성과 S펜의 확장성이거든요. S펜과 노트를 사용해서 노트기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와 함께 대화면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사실 울트라의 목표입니다. 엣지를 적용한 게 이 두 가지 사용성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폼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화면 사용성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립감, 잡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엣지 디스플레이로 설계가 된 것들이 고객들 관점에서는 좀 더 잡기에 편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이번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측면부도 엣지 형태로 적용이 돼서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사이즈에 비교했을 때 좀 더 핸디하게 손에 들어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울트라에 이번에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엣지 디스플레이를 아까 불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화면보호 필름 붙이기 어렵단 말이죠. 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붙여져 있고 붙여진 필름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저는 계속해서 그걸 애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보호 필름이 없더라고요. 혹시 없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포인트를 딱 짚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 22 울트라 모델들은 기존의 저희 갤럭시 제품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구성이 확실히 개선된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머 알루미늄이 프레임으로 적용이 됐고 전후면 전체가 다 골라 빅터스 플러스 글래스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비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피디님처럼 저희가 붙여드렸던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기호에 맞는 비닐들을 선택해서 붙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폐기물의 좀 증가를 막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일단 빼보자라는 결정을 했고 고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가 절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가 절감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라서 답변을 제가 사실 안 드리는 게 맞지만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가 절감 매 비중보다 저희가 시장과 고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더욱더 큰 이점을 남길 수 있나 저희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랑은 좀 다른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동결됐어요. 제품 가격이 다들 올랐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거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비즈니스 자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진심이 고객들에게 전해지길 바랬고 그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만들려면은 제품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거랑 양산하는 거랑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년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길래 이렇게 쭉 동일한 시기에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을 하면 저는 시장의 보이스를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경쟁사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당사 제품으로 이렇게 스위칭한 유저들까지 포함해서 그럼 어떠한 경험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키 바잉 팩터들을 조사를 해요. 실제 기획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소비자 보이스를 청취하는 루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중요시한다는 데이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설문조사나 보고서 같은 걸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리뷰잉이나 유튜브도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세요? 실제로 그 리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한 예로 들면 실제로 유튜버들이 리뷰하는 그 영상을 보고 컨택을 해서 실제 사용 소감이나 그런 단말에 대한 평가를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대학교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카메라 경험에 대한 산학 과제를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소비자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획이라는 업무를 할 때 그때 저희가 받아봐야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트렌드거든요. 미래에 어떤 트렌드가 갈지를 예측을 해야 하고 그 기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기획자들은 항상 작은 변화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딱 정해놓고 이 기능은 이때 적용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되었을 때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들이 모여서 실제로 제품을 기획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음 모델도 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무리 진짜 잘하셨다, 그죠? 네. 자, 갤럭시 S21을 탄생시킨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인터뷰에 응해주실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소형 채널로 나와주시고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제품이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끝!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